이제 집에 가냐? 오늘 좋은 날이니까 맛있는 것까지 먹고 들어가자. 처음으로 지금 우리 셋이서 같이 찍잖아. 내년에도 또 찍고 종종 찍을까? 안 찍어. 아, 대화 좀 같더라. 어? 한식집이 아닌가 봐요? 네, 무안에도 저런 또 파스타집이 있더라고요. 다 뭐야, 여기는 또 처음 와보네. 안녕하세요. 기분 낼 때 또 양식을 먹어줘요. 맞아요. 아이고. 뭐 50주년 기념으로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차려진 음식 그리고 좋은 분위기 그런 것들 대접하고 싶었어요. 네, 특별하게. 우와,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네.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저기 저 가야죠. 집이 이쪽 양식도 양이 많이 나오네. 또 시골이라. 푸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입맛에 맞으셔야 될 텐데. 또 이날 아니면 언제 드셔보시겠어. 와. 엄마 드셔봐. 질릴라나? 맞아? 안 질게 부드러워? 별론가? 질기지. 역시 아버지 참... 입장에서는 좋아하실 만한 고기가 아니실 거야. 어우, 맛있어 보인다. 오, 내 흘러내린다. 아이씨, 흘러내려버렸네요. 아이씨. 그 시기하구만. 아이고, 정말. 잘 드시네. 안에 새우가 있어. 올해 50주년이면 50년 동안 진짜 엄마랑 아빠는 진짜 많은 일이 있었겠다. 아, 50년을 어떻게 살아? 한 남자랑? 네, 큰일 날 소리하고 있네. 아, 진짜로? 어, 공감의 웃음인가요?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어, 파스타만 말없이 돌리고 있어. 사랑한단 말이 많이 어렵나? 그런가? 자식도 나왔으면서. 아빠 엄마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 사랑합니다. 아빠, 예순아 사랑한다. 갑자기 너무 잘 드시네. 먹방을 드시네. 먹방. 엄마 보고 딱 이야기해줘. 응? 괜찮나? 미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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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어머니 약간 섭섭하시겠다. 아이고, 나도 사랑 안 해. 사랑 안 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하는 게 힘든 거지. 그거 엄마 대신해, 아빠한테. 나랑 할 수 있어. 해, 해. 아, 엄마가 먼저 해요. 박유택씨, 사랑한다고. 어? 얼굴을 보라고, 얼굴을.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도 여러분 봐야지. 귀를 쳐다댕겨. 아버지 좋아하신다. 아, 어머니 박력 있으시다. 머쓱하셔가지고 그런 거야. 본 사람들이 많다. 어떡하면 좋아. 근데 아버지는 표현을 잘하시니까 네.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잘하셨을 것 같아. 항상 네, 저희 보는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하면은 결국엔 엄마 칭찬으로 끝나거든요. 뭐 내가 운동하러 갔는데 창문 앞에 사람들이 여자들이 딱 서 있어. 근데 뒤에서 보면 너희 엄마 딱 알아. 혼자 날씬하거든. 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루에 하나씩 하세요. 어머. 하루에 하나씩?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모인 날마다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 그래, 모셔. 빨리 아, 보고 싶어. 사진 나올 때 다 됐다. 나 사진 찾아가지고 올게. 결국 못 듣고. 벌써 사진. 사진 찾으러. 배워 버렸어? 어, 사진 금방. 에이씨. 괜히 어색하게 두 분 남겨놓고 떠나버렸어.
아이고. 이렇게 된다니까 어색하게. 아... 찐 부부. 진짜로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하지 마. 아, 안 나온대. 어떻게 했나가? 안 나오면 하지 마. 아이고, 어머니 진짜 서운하시네. 싸운다, 싸운다. 그런 소리가 무엇이 어떤 소리라고 보디? 다른 소리를 하면서 그런 소리는 보디? 분위기 안 좋았었구나. 아니, 이탈리아 사람이네, 거의. 엄청 많이. 아이, 그 편은 뭐. 부끄러워서도 뭐. 그래. 아, 이게 민망해서 그래, 민망해서. 속으로는. 어머. 표현을 하는데, 사랑한다 하는데. 그래. 겉으로는 하고 싶어도 못했네. 아. 그렇게만 하고 싶네. 아. 표현법이 다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영상편지. 정말 한 시간은 기다리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 그래서 저랬구나. 뭔가 느낌이 이상할 건 딱 아는데. 진짜 벌써 나왔어? 따끈따끈한 사진. 벌써 나왔네. 네, 왔어. 보여줄까 말까? 나만 보여줘. 나만 보여줘. 알았어. 예수나 사랑해 한번. 안 해, 안 해. 에헤이. 아, 다 빨리 나왔네. 요즘에는 바로야. 아, 액자까지. 와. 액자 나오니까 너무 좋다. 진짜 예쁘네. 아유, 좋다. 봐봐. 가까이서 봐봐. 아. 세라가 길로 하나 계셨네. 와. 저희 어머니가 눈이 굉장히 불편하세요. 네,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이시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볼 때도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보시는구나. 네. 엄마 보여? 잘? 뭘 보려고 우리? 네, 뭔 사진이에요? 어때? 잘 보여? 마냥 없이 마냥 없이 찢어졌다. 무슨 한 게 안 웃고 뭐냐고 지켜졌어? 또 울어. 왜? 마음에 들어? 생긴 대로 찍어졌잖아. 생긴 대로 찍어. 아빠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얼굴이 지금 한 20대는 젊어졌는데 지금 보정을 많이 해줬네. 환해지시고 보정의 달인이셨네 김종호 씨가. 네. 우와. 아. 아유. 정말 내 컷 그런 것처럼 나왔다. 와. 아빠, 엄마 진짜 잘생겨 나왔지? 50년 만에 찍은 웨딩 사진. 이상하다,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젊었을 때 그게 기억을 하니까, 젊었을 때, 결혼했을 때. 봐봐. 내 눈물, 내 눈물에 84살 먹은 사람들. 좋았지, 또 그랬어. 이러고 사진도 찍고 그렇고. 딸 덕분에. 상상치도 못한 것을 해줘서. 딸 세라야, 오늘 너무 고마웠다. 사진 마음에 들어. 잘 찍어 나왔네. 하나. 고맙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이랑 결혼할까? 네 맘대로 해. 절대 안 되지. 네가 반대지. 이런 남자랑 안 돼? 그러지. 아, 너무 재밌으시다. 이게 단순히 좋은 게 아니고 생애 처음 있는 사진이었어가지고 생각만 했었지 이거 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오빠, 화이팅! 예수나 사랑해.
아, 한 번만 진짜. 아니 아니 내가 듣고 싶어서 아빠. 예순아 사랑해. 어. 예순아 사랑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야, 내일부터는 고급다. 어머니. 밥은 혼자 해 먹건 국을 끓일 줄 몰라. 밥은 할 줄 아는데 국은 못해. 국을 끓일 줄 모르니까. 큰일 났네 이제.